역시 제가 또 쇼핑을 했습니다. 요 쇼핑한 아이템들도 같이 뜯어보고, 그리고 옷을 제가 굉장히 많이 사잖아요. 더불어서 자취를 하기 때문에 생필품이나 뷰티템이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구매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쇼핑을 많이 하는데 조금 더 알뜰하게 쇼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알뜰하게 쇼핑을 하는 방법도 조금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아이템들은 좀 유니크한데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잘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로 가지고 왔습니다. 실은 저도 다 뜯어보진 않아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뜯어볼게요. 먼저 제가 제품들을 조금 뜯어보기 전에 오늘 제가 쇼핑을 한 곳은 옵션이라는 곳이고요. 혹시 스마일 클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약간 VIP랑 VVIP 같은 개념인데 3만원 연회비를 내면 엄청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급인가요? 등급이라고 하나요? 네, 그런 겁니다. 이게 사실 연회비라고 해서 크게 의미가 없는 게 다시 돌려봤거든요? 이 저희가 3만원을 내고 가입을 하잖아요. 근데 35,000원이 캐시백이 되고요. 처음 가입을 하면 2,000원 또 캐시를 줘요. 그리고 이런 쿠폰들도 되게 많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저는 휴지, 물, 물티슈, 치약 뭐 이런 생필품도 구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구매를 하는데 적립도 되고 이 캐시백도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제가 옥션에서 구매한 제품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부드럽지? 기본템 중에 기본. 이게 모플라 워머티인데요. 워머티라고 하면 한마디로 여기 손목에 손가락을 낑굴 수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이렇게 매치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저는 이런 이너를 진짜 좋아하는 게 엄청 딱시한 맨투맨이나 니트 같은 걸 입어도 안에다가 이렇게 매치를 해주면 이렇게 살짝 여기만 나오거든요. 그게 너무 멋지랄까. 뭐라 설명해야 되지? 조금 센스가 있어 보여요. 제가 이거를 검은색을 가지고 있는데 또 블루가 필요해가지고 구매를 해봤고요. 여기에서는 처음 사보는데 제가 샀던 검정색보다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색깔도 진짜 예뻐요. 톤 다운된 블루 느낌? 이 퀄리티에 15,000원이면 진짜 싼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먼저 가지고 왔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미 영상에서 보셨기 때문이죠. 푸마 영상에서 입고 나왔던 옷이잖아요. 안에 제가 브라탑을 입고 이 위에 이걸로 시스루 레이어드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스마일 클럽을 가입하기 전에 구매를 했던 스마일 클럽 가입하기 전에도 옥션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정확히 10일 걸렸습니다, 여러분. 10일. 주말 포함해서 10일이 걸렸고요. 저는 이 안에다가 브라탑을 매치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위에 이렇게 그냥 매치를 해도 예쁜 제품이거든요. 같이 입으려고 브라탑을 샀거든요. 저는 밖에 입으려고 이렇게 브라탑을 구매를 했는데 너무 속옷 같네요. 딱 안에 있는 브라탑이네. 이건 제일 중요한 부분이 흘러내리냐 안 흘러내리냐인데 일단은 이렇게 브라탑도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구매한 거에서 해외 직구한 제품은 아직 안 왔어요. 그게 하나가 좀 힙한 니트고 하나가 좀 귀여운 니트였는데 그게 안 와서 조금 아쉽지만 그거는 나중에 인스타그램이나 이걸로 업로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거 제가 제일 기대했던 제품입니다. 한골 버킷백! 근데 이거 되게 작다는 평이 많았는데 그렇게 작지 않은 것 같아요. 괜찮은데? 조금 두꺼운 캔버스 소재의 미니백이고요. 이렇게. 귀엽다. 흰색을 사고 싶었는데 흰색은 뺏긴다는 얘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검정색을 구매를 했고요. 이게 원가가 54,000원이고요. 저는 5만원 이내로 구매를 했어요. 좀 할인을 해서. 그냥 어디 잠깐 나들이 가거나 잠깐 나갈 때 좋은 미니 버킷백이고요. 오! 아디다스 볼캡입니다. 제가 볼캡을 진짜 많이 갖고 있어요, 사실. 근데 아디다스 볼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샀죠. 훌륭한 거 아닌가요? 볼캡은 다 똑같지만 이 브랜드마다의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디다스를 또 구매를 했습니다. 소재가 면이 아니라 좀 폴리 같은 소재입니다. 그래서 먼지가 쉽게 달라붙거나 그렇지 않은 소재고요. 약간 써보고 싶은데 제가 지금 머리가 이래가지고
솔직히 이런 검정 볼캡은 진짜 리얼 무난템이니까 이러고 딱 쓰고 이제 시험 기간에 아마 교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다음! 이거 너무 기대되는 제품인데요, 여러분. 무스탕을 샀어요. 빨리 놀래주세요, 놀래줘. 저는 무스탕을 입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가격이 너무 싼 거예요. 39,000원? 진짜 4만원? 어떻게 무스탕이 4만원이냐면서 깜짝 놀래서 구매를 해본 제품입니다. 괜찮은데? 지금 내가 모폴라를 입어서 너무 웃긴데 전체적으로 너무 괜찮은데? 냄새도 안 나고 가성비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잠그면 이런 느낌. 근데 단점을 알아냈어. 살짝 이게 아직까지는 저한테 길들여지지 않아가지고 조금 뻣뻣해요. 그래서 움직임이 좀 둔하지만 저는 4만원 퀄리티 괜찮은 것 같아요. 무스탕 같은 아우터 가볍게 너무 비싸지 않게 사고 싶었다 하시면 추천드립니다. 정말 여러분 4만원짜리 무스탕이었습니다. 후! 마지막! 오늘 좀 사리지 않았나요 여러분? 좀 사렸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거는 이제 짜잔! 치마입니다. 뱀피 파이톤 문양의 H 스커트. 항상 제가 검정색 이런 평범한 민무늬의 치마가 많다 보니까 좀 화려한 무늬를 가진 치마를 구매를 하고 싶어서 샀고요. 크랩이라는 브랜드 제품인데 저는 옥션에 이 크랩이 브랜드가 있는지는 몰랐어요. 되게 다양한 브랜드가 진짜 많더라고요. 느낌은 좀 이렇게 부들부들한 비닐? 새틴? 약간 그런 재질이고요. 문양은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잘 뽑았어, 문양을. 다 봤습니다. 뭔가 아쉽죠? 왜냐면 제가 두 제품을 아직 배송이 안 왔기 때문이죠. 제가 사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쇼핑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그냥 일상에서 갑자기 사고 싶었던 제품을 떠올려서 구매를 하거든요. 혹시나 사려고 생각을 하셨거나 또 보고 저거 괜찮은데? 하시면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렇게 알뜰하게 쇼핑을 하는 옥션 스마일 클럽 구매 방법이랑 쇼핑 하울까지 간단하게 해봤고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